것이 아니고 맞다면 또 찾겠지라는 그런 가사를 신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사실 제가 지금 상태가 살짝 멜랑콜리한데 그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알러지약을 아까 먹었는데 되게 독해가지고 지금 졸리고 약간 우울해요. 네. 흥 많은 친구들과 신나게 해보겠습니다. 네, 빡빡 들려드릴게요. 지였고요. 아마 이쯤에서 코러스 친구들은 다음에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라 셋이 좀 소개를 할게요. 네, 그럼 먼저 코러스의 로아 그 만인의 여자 달라달라 난 달라 달라고요. 네, 그리고 네 리옹이 아니고 바이슨입니다. 드럼의 바이슨, 그 다음에 우창 우창 이창 저희 일러뮤직 멤버예요. 자, 그리고 MSG이고요. 베이스 MSG, 그리고 방문치입니다. 네,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 지금 몽롱한 기분을 담아서 몽롱한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다 같이 물렁물렁 해줘봅시다. 네! 네!
눈과는 들려드릴게요. 눈과는? 불러, 불러!
다음 곡은 빠르게 재워줘 들려드릴게요. 야! 예쁜 목소리 친구들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. 아, 보통 피서하면 어디 가시나요? 바다! 바다! 비치! 에? 비치! 바다 비치! 이번에 다들 피서 다녀오셨었나요? 네! 안 가셨나요? 그러면 제가 대신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바다 실컷 보고 빠져들고 왔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우와. 바다 노래를 네, 들려드릴게요. 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
이 노래가 아, 앞서 경고를 드리는데요. 친구들이 좀 흥이 많아서 노래를 안 끝낼 수도 있대요. 그래서 너무 지겨우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해. 가겠습니다. 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내게 말하지. 넌 누구냐고. 난 어쩌면 제일 밝은 별을 보며 꿈꾼다 말해. 그게 나라고. 넌 멍하니 내 눈을 바라보며 내게 말하지. 넌
앉으시면 안 돼요. 마지막 노래거든요. 어떡해! 앉으시면 안 되고요. 앉으세요. 피곤하실 텐데 사과드리고 마지막 노래는 소년소녀란 노래인데요. 어, 아직 아똥이 어머니 아버지 계신가요? 네, 아빠는. 아,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오늘은 소년소녀로 돌아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만 청춘으로 저 일로 파라다이스와 평생 청춘합시다. 소년소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 일로 매직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다음 일로 파라다이스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춤추셔야 돼요. 앞으로 나가도 됩니까? 당연하죠. 핸드폰 내놓는 댄스. 아니야.